80년대는 연예인 매춘이 보편화되던 시기였다. 연예인들의 홍보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전의 강요나 억압에 의한 측면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매춘이 더 많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던 내 친구 아버지가 84년 당시 우리가 청소년이었던 시절에 이기선이라는 연예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했다며 자랑스럽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연예인 매춘의 대중화 모색 시기로 추정된다. 당시 유명한 연예인으로는 X양 사건으로 유명한 장미희를 비롯해 민혜경, 금보라, 황신혜, 김희애, 김수혜, 왕영은, 원미경, 이보혜, 강문영 등이 있었다. 장미희, 민혜경, 금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하겠다. 황신혜는 나중에 박철원과의 관련이 알려졌다. 83년에 데뷔했을 때 황신혜는 얼굴은 예뻤지만 대사를 책 읽듯이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지명이 강력하게 지원하여 황신혜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오지명은 당시 연예계에서 드물게 대학 출신이었으며 PD들과의 관계를 통해 드라마 캐스팅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초심자인 연예인들은 오지명과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지명은 황신혜를 데뷔시키고 나서 6년 동안 그녀와 반동거 상태로 지내면서 그를 사랑했다. 황신혜는 이후에도 오지명을 만나고 싶어 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수희는 부산 완월동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애는 정재계 최고 위층과의 관계를 통해 스타로 성장했다. 한때 최진실 매니저인 배병수와의 사건 때 서로 상대를 협박하고 김희애가 박철원을 찾아가 요청하기도 했다. 김희애, 김승연, 황신혜, 박철원 커플은 홍두표. 검찰 조서약 100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 커플은 더블 데이트를 자주 즐겼으며 연예인들 외에도 재벌가 며느리들과의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당시 청보그룹의 둘째 며느리가 이들과 함께한 적도 있었는데 박철원이 술자리에서 조잡한 행동을 한 후 다음날 며느리가 김승연에게 불평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홍두표의 검찰 조사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박철원의 부인 현경자는 호스트바 단속 시 매번 걸리는 등 더티한 면을 보였다. 재계 마누라들도 남자 연예인들과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었다. 70년대에는 재벌가 여성인 태진아가 간통으로 소송을 당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삼성의 홍나인은 박영규와의 관계로 논란이 있었다. 박영규는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식당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왕영은은 84년 백지 수표권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미경은 누구나 부르면 어디든 간다는 주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PD들 사이에서는 원미경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으며 아프리카의 한 대통령 부자가 한번 방한했을 때 원미경을 주무르는 장면이 있었다. 강문영은 데뷔 세 달 만에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며 비판을 받았다. 이승철과 이혼한 이유는 이승철이 강문영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강문영은 강남에서 활동 중이라고 알려졌다.